내가 99,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사야 된다 하고 4만 원 중반대 치고 마감도 엄청 깨끗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이게 캐시미어 100%가 역시 좋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풀면은 이렇게 발색력이 진짜 미쳤고 밀착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았어요. 아미 여러분, 아미 여러분 보이세요? BT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하울을 해볼 건데요. 제가 2020년도 1월? 네, 1월이 된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제가 1월 동안 정말 소비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원래 평소에 그렇게 쇼핑을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1월 달에 진짜 많이 뭘 샀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친구들에게 뭐 샀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하울을 진행해 볼 건데, 제가 사실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 상태가 엄청 안 좋아서 크게 말을 못 해요. 텐션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텐션이 낮은 게 아니라,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목이 아파서 크게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곤조곤하게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긴말 없이 바로 뷰티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립 많이 궁금하지 않나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제가 최근에 사용해 본 신상 틴트 중에 가장 사용감이 좋아서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짠! 이거를 샀는데 이큰 셀피 코팅 틴트 2호 소다. 이게 촉촉 틴트인데 기존 촉촉 틴트보다 훨씬 더 뭐랄까 압축되고 밀착감이 있고 광택이 너무 번들번들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번들번들한 게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딱 데일리로 쓰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장 제형감과 좀이 반짝임이 데일리로 쓰기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감도 가벼운데 되게 발색력이 올라가서 마음에 들었고, 광택감도 되게 예쁘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아서 잘 쓰고 있는데, 다른 촉촉 틴트와 다 똑같이 이 착색이 남고, 그리고 이 촉촉함이 오래가지 못하고 좀 쉽게 증발하는 편이잖아요. 얘도 그렇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광택이 나고, 묻어남이 엄청 심하지도 않아서 요즘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들어서 전 색상 리뷰도 할 생각이 있는 그런 틴트예요. 궁금해서 사본 틴트인데 정말 대만족입니다. 두 번째로 산 화장품은 짠! 이게 빛이 반사돼서 정신이 없는데 셀라피트 더 벨라 컬렉션 아이섀도우 팔레트 에피소드 2. 뷰티 유튜버 벨라님 아시죠? 벨라 언니가 셀라피트랑 같이 개발한 팔레트인데 이 벨라 팔레트 1호? 그 핑크 컬러, 코랄 컬러 위주 있는 팔레트도 굉장히 잘 써서 기대가 컸는데 이 2번이 딱 가을 웜톤 컬러예요. 보시면은 진짜 예쁘죠, 색조합. 색조합이 딱 가을웜 딥톤. 제가 가을웜 딥톤이거든요. 가을웜 딥톤을 위한 팔레트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영 컬러들도 많고, 매트 컬러도 많고, 특히 진한 초콜릿 브라운 색상이 있어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포인트로 주기 좋은 약간 붉은 레드 브라운 컬러도 있어서 저한테는 활용도가 정말 좋은 팔레트였어요. 그리고 제품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발색력이 진짜 미쳤고, 밀착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았어요. 저처럼 가을웜 딥톤이거나 아니면 조금 진한 브라운 음영 섀도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발색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베이스 컬러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좀 라이트하고, 나는 좀 화장 초보다 아니면은 나는 좀 진한 음영이 어울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답니다. 이게 양도 엄청 많아요. 거의 싱글 섀도우가 9개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 그걸 생각하면은 가격대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 뷰티 제품은 스킨케어인데, 짠! 닥터 디퍼런트 CEQ 안티옥시던트 세럼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스킨케어가 바로 비타민C 세럼이에요. 제가 기존에 다른 브랜드의 비타민C 세럼도 많이 써봤는데, 효과는 좋았지만 뭔가 제형이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 아침에 바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살짝 피부에 따로 놓은 느낌이 있어서 저녁에 특별한 날에만 발라주고 데일리로 바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닥터 디퍼런트 이 비타민 세럼이 효과가 굉장히 좋고 사용감도 좋다길래 제가 요즘 계속 쓰고 있거든요. 비타민 C가 주 성분인데 이 비타민 C가 15%나 들어있대요. 15%면은 정말 고함량이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C가 영국산 순수 비타민 C라고 해서 효과가 정말 빠르게 나타나고,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좁쌀이 이마에 막 났었는데 얘를 바르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좁쌀이 싹 없었어요.
효과를 첫날부터 굉장히 많이 봐서 요즘 애정하고 있는 브인데 이게 사이즈가 엄청 작죠? 이게 한 박스를 구매하면은 이 10ml짜리가 3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소분화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쓸수 있고 이 비타민C가 빛과 공기에 좀 취약하대요. 그래서 이 10ml를 빨리 쓰고 다음 병을 갈아타면은 얘가 공기에 노출되는 횟수가 최소화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제가 다른 비타민C 세럼도 사용했지만 아침엔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비타민C 세럼은 아침에 사용하는 걸 권장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외선이 노출되면 피부가 더 쉽게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얘는 아침에도 사용해도 된다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 저녁에 잘 쓰고 있어요. 저는 모든 분들에게 비타민C 이런 세럼 앰플에 입문하시는 걸 강추드리는데 저는 특히 좀 좁쌀이 자주 나시는 분, 탄력이 고민이신 분, 그리고 쉽게 예민해지는 피부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 진짜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이제 뷰티가 아닌 잡화들을 소개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짠! 이거입니다. 바로 보다나 36mm 고데기예요. 제가 원래 보다나 고데기 40mm가 있어요. 예전에 보다나가 한참 핫할 때 그 40mm를 구매를 했는데 제가 머리 기장이 딱 가슴까지 오는 기장이거든요. 근데 이 기장에는 40mm가 너무 굵더라고요. 컬이 너무 커서 축축 처지고 할 수 있는 게 C컬밖에 없어서 막상 이렇게 컬을 넣고 싶을 때는 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톡신이한테 물어봤는데 톡신이가 36mm를 가장 추천한다 해서 제가 이걸로 구매를 했답니다. 저는 쇄골 높이에서 약간 가슴선까지 오는 머리 기장에는 36mm를 가장 추천하고 싶어요. 40mm는 너무 축축 처진달까? S컬이긴 한데 B에 맞아서 풀린 느낌이에요. 진짜 정확히. 36mm가 딱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컬을 연출하거든요. 근데 나는 좀 더 탱글한 컬을 원한다 하면은 32mm가 좋을 것 같아요. 31mm, 36mm 전혀 작은 굵기가 아니거든요. 나는 무난한 걸 원한다면은 36mm, 난 조금 짧거나 아니면 나는 좀 더 탱글한 컬을 만들고 싶다면 32mm, 그리고 나는 머리가 엄청 길다 아니면 나는 정말 루즈한 컬을 원한다, 나는 C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0mm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보다나를 써봤으니까 36mm는 다른 브랜드를 살까 했는데 제가 여러 개를 검색해보니까 결국 가격 대비 이런 완성도? 그리고 이런 느낌이 보다나가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정가가 좀 비싸긴 한데 인터넷 할인가? 최저가는 생각보다 괜찮아서 저는 이 보다나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머리가 꼬불꼬불한 것은 이 고데기가 아니라 파마가 남은 거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이 정도 잡아서 컬이 대충 얼마나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윗부분을 먼저 싸고 한 5초 있다가, 오래 있을 필요도 없어요. 한 5초 있다가 윗부분을 빼서 끝까지 이렇게 말아줄게요. 제가 이걸 사고 고데기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많이 는 거예요. 저 진짜 똥손이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풀면은 이렇게 굉장히 루스하죠. 생각보다 엄청 탱글하지 않죠. 지금 머리가 난장판이라서 정말 이상한데 컬은 잘 나옵니다. 사용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다음 제품은 제가 사실 12월에 구매한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냥 가져왔거든요. 바로 짠! 목도리입니다. 정말 기본 블랙 목도리죠? 제가 이 목도리를 사기까지 굉장히 큰 사연이 있는데 제가 원래는 아크네 스튜디오스 목도리를 사고 싶었어요. 그 알죠? 그 체크색 목도리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거를 너무 사고 싶어서 백화점에다 가보고 구경을 해봤는데 가격이 되게 비싼 거예요. 26만원이었나? 8만원이었나?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약간 너무 예뻐서 정신이 나가지고 결제를 할 뻔하다가 제가 목도리를 보고 고민을 할 겸 다른 매장에 구경하면서 가방을 봤는데 가방이 25만원인 거예요. 그때 순간 내가 25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하는 거에도 굉장히 망설여지는데 어떻게 26만원짜리 목도리를 살까? 라는 생각에 아크네의 목도리를 사지 않고 100% 울이나 100% 캐시미어 목도리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큰 메이저 브랜드 목도리는 아무래도 그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인터넷 막 서칭하다가 네이버에 이 고비 목도리가 엄청 판매량도 높고 평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볼까? 해서 가장 무난한 블랙을 구매했는데 진짜 좋아요.
진짜 따뜻하고 여러분 캐시미어 100%가 짱입니다. 이게 길이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저는 170 곱하기 30 길이를 샀어요. 이 기장이 제가 키가 168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으면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웃길 수 있으니까 이 기장을 샀는데 굉장히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매냐면은 그냥 정말 간단하게 목도리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얘를 목에 싸서 구멍 있잖아요. 그냥 구멍에 집어 넣습니다. 머리를 빼주고 그냥 평상시 이러고 다녀요. 뭐 약간 턱살을 가리고 싶을 때 이렇게 올리고. 이게 캐시미어 100%가 역시 좋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 가볍고 목도리가 굉장히 부피도 작거든요. 그래서 휴대하기도 정말 편리하고 무엇보다도 보온성이 정말 뛰어나요. 여러분 그냥 일반 면이나 아니면 막 울 50, 뭐 폴리 50 이런 거랑 차원이 달라요. 캐시미어 100%는 이걸 매는 순간 너무 따뜻해서 실내에서는 못 멜 정도로 따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목도리를 구매하실 거면은 좀 이런 섬유가 좋은?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캐시미어 100% 무난한 목도리를 구매해서 아주 본전을 뽑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친구들도 다 추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고비 목도리를 추천드립니다. 배송도 엄청 빠르고 굉장히 친절했어요. 그래서 완전 대만족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구매한 제품은 정말 따끈따끈한 제품인데 바로 아이고야 바로 짠! 제가 나이키 에어맥스를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줄로 되어 있는 디자인. 이 디자인을 꼭 사고 싶었는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컬러도 없었고 또 가격대가 좀 있어서 항상 망설이다가 사지 못한 그런 신발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구매하게 된 계기는 제가 강남역에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강남역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이랜드 건물 있잖아요. 그 미소랑 스파오가 있는 건물. 그 지하에 폴더 매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슝 한번 돌아보다가 이게 50%인가 60%인가 세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가가 16만원인가 17만원인가 그 10만원 중반대인데 얘가 99,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사야 된다 하고 신어봤는데 디자인까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샀어요. 바로 저는 사이즈 7을 구매했고요 250입니다 제가 원래 딱 250을 신는데 저한테 딱 잘 맞았어요. 이 에어맥스 95 특징이 이렇게 약간 산이 쌓여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고 앞에 여기 에어맥스라 써있고요 에어맥스 이름답게 여기 약간 봉기 쿠션감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편해요. 제가 맨날 신는 게 디스커버리 운동화인데 디스커버리보다 훨씬 편했어요. 그리고 한 키 높이가 한 4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키가 굉장히 커지고 다리도 길어 보여요. 이 컬러는 찾아보니까 폴더가 단독 수입을 하는 그런 컬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나이키 매장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읽은 바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 컬러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올 블랙에 약간 네온 핑크에 정말 시선이 강탈하는 그런 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호불호 갈릴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검정색 추리닝을 입거나 아니면 그냥 청바지를 입어도 얘가 포인트 확 사니까 뭔가 엣지 있고 뭔가 되게 스포티하고 되게 포인트가 돼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컬러예요. 정말 의도치 않는 충동 100%의 운동화 구매였는데 진짜 대만족이에요. 다음도 신발인데 바로 짠! 이거입니다. 이런 워커? 부츠? 같은 건데 제가 워커가 집에 하나 있는데 걔는 한 요까지 오거든요? 발목비? 근데 그 길이가 뭔가 좀 애매한 거예요. 뭔가 청바지를 넣기에도 애매하고 뭐랄까? 느낌이 안 산달까? 약간 질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부츠는 아니지만 워커 형태인데 이 발목이 되게 길어서 쫙 달라붙으면 좀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열심히 뒤져서 찾은 신발이에요. 4만원 중반대에 구매를 했고 저는 250을 샀는데 발볼 넓거나 발등이 높거나 꽉 찬 250이다 하면은 작을 거예요. 정말 딱 맞아서 두꺼운 양말 신질 못해요. 그래서 아마 245를 신는 사람들에게 잘 맞을 것 같아요. 4만원 중반대에 치고 마감도 엄청 깨끗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딱히 흠잡을 데가 없어요. 생각보다 편하고 옆에 지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 벗기도 편하고 되게 발목을 쫙 잘 잡아줘서 마음에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만족하는 신발이에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이거를 스키니 청바지를 입을 때 이렇게 안에 넣어서 신을
입거나 아니면 좀 짧은 치마를 입을 때 신을 내고 산 신발이에요. 발등이 높다, 발볼이 넓다 하시는 분들은 작을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탕진은 좀 어마어마한데 바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미 여러분, 아미 여러분 보이세요? BTS 2020년 1월 1일에 뭘 했냐? 방탄 하우스 오브 BTS 팝업쇼에 갔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알찬 새해를 보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게 1월 5일에 끝났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자, 1월 1일? 그러니까 되게 막바지에 갔는데도 웨이팅 4시간 반 했고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이게 월드와이드 클래스인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작정을 하고 왔어요. 30만원 쓸어 담으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이거 아미 아니시면은 잘 모를 텐데 마이크 다랍 항공점퍼랑 DNA 맨투맨이랑 DNA 가디건 그리고 작은시 맨투맨 이렇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가격이 미쳤더라고요. 항공점퍼가 26만원이고 맨투맨이 8만원인가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솔직히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특히 항공점퍼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서 깜놀을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게 다 품절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뭐 옵션이 없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품절이라서. 첫 번째는 이거 5만원 이상 사면은 이거 뽑기 했거든요. 저는 JK 전국 이풍선을 받았습니다. 자, 엽서를 하나 샀는데 엽서는 그 엽서 칸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작은 시 컨셉의 엽서였어요. Boy with Love 컨셉. 제가 첫 번째로 구매한 것은 짠! 콘서트 덱입니다. 이게 얼마게요, 여러분? 이걸 내가 왜 샀지? 솔직히 말해서 이걸 어떻게 이걸 살 생각을 했을까? 이 미니백이 무려 49,900원이었어요. 제가 이걸 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성비 그 5만원 이하 가방 하울도 했잖아요. 5만원 이하에 살 수 있는 가방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 가방을 샀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그냥 이 방탄의 가치, 이 한정판 가치의 의미를 두고 팬의 마음으로써 샀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앞에 포켓이 있거든요. 자석 포켓?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 여기 앞에 만약에 콘서트를 간다 하면 이런 티켓 같은 거? 얇은 거를 넣을 수 있고 뭐 카드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지퍼가 있는데 그냥 텅 비었습니다. 여기 안에 그냥 뭐 쿠션? 빗? 핸드폰?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 정말 말 그대로 콘서트 갈 때 매기 좋은 가방이에요. 그래서 저의 로망은 일단 여기에 방탄 키링을 하나 걸고 이거를 메고 아미밤을 들고 콘서트를 가는 거예요. 제가 올해 목표가 방탄 콘서트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는 한 번도 콘서트를 가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정말 의류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재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샀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짠! 이 아이보리 컬러의 작은 시 컨셉의 맨투맨입니다. 앞에 보면은 하트가 있고요.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포인트는 뒤입니다. 짠! 보이시나요? Boy with Love?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은 게 이게 보들보들? 이게 약간 엠보싱 처리처럼 약간 이 양털이 자수로 박혀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요. 핏도 예쁘고 되게 만족하는데 이게 8만원인가? 7만원인가 했어요. 제가 절대로 8만원 주고 맨투맨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재고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샀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어마어마한 팬심이 아닌 이상 살 수 없는 가격이죠. 하지만 전 그 어마어마한 팬심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구매했어요.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사이즈가 라지예요. 이게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구매할 때 사이즈표를 모바일로 봤거든요. 근데 엑스라지랑 라지 중에 입어야 되더라고요. 저보다 체격이 있는 분들은 무엇을 입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평소 66 사이즈를 입는데 라지가 맞으니까 남자 사이즈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1월 탕진 하울이 끝이 났는데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했어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이시죠? 저 지금 쓰고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저 아이패드를 촬영할 때 모니터링 할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죠? 지금 모니터링 하는 거.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
를 사고 애플 펜슬 2세대를 구매했거든요. 제가 아이패드 6세대도 써봤고 이제 프로 모델을 써보니까 좀 약간 감이 좀 생겨서 아이패드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거는 오늘 그냥 간단히 구매를 했다라는 말 정도만 하고 따로 아이패드 컨텐츠를 만들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컨텐츠에 관심이 있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진짜 하울이 끝이 났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목이 좀안 좋고 감기 걸리고 몸살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되게 활기차게 얘기하지 못해서 살짝 노잼 각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이랑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 너무 많죠?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